그 학교 운영하랴, 그 많은 선생님 인건비 대랴, 돈이 장난이 아니게 들어갈 텐데. 후원자분들도 많이 계세요. 그렇죠. 혼자는 네. 못 하시겠지. 그럼요. 네. 이런 학교는 왜 세우게 되셨어요? 제가 이렇게 성공한 게요. 제가 계획했던 것하고는 사뭇 틀리게 성공하고 있어요. 이게 무슨 제가 말이에요? 기대했던 것하고 사뭇 틀리게요. 무슨 말입니까? 저는 제가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. 물론 데뷔해서도 그렇고 노래하면서도요. 점점 갈수록 더 팬들과 가까워지리라고는 사랑을 받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. 근데 이만치 오게 됐잖아요. 예. 그리고 그게 10년 전에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. 근데 그때, 아, 내가 이 사랑받은 걸 어떻게 돌려드리면 내가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예쁘게 돌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런 것저런 걸 이렇게 찾고 있던 중에 어느 날그 다문화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률이 28%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라디오에서 예, 들을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예.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인가? 라고 생각을 했어요. 만약에 이거를 내가 해야 된다면 왜? 저한테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지 하잖아요. 당연하죠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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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다가 생각난 게 네가 그 길을 걸어왔잖아. 라는 게 답이었어요. 저는 저를 찾기 위해서 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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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행착오를 겪었다면 이 아이들한테는 돌더라도 조금만 돌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. 인순이 씨 모습을 보여주면 훨씬 덜 돌고. 그리고 제가 방법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. 그러니까요. 네. 그러니까. 그러니까 말하자면,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. 그땐 싸워야지 왜 가만히 있었어. 라든지. 그런 얘기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려. 괜찮아, 그거. 이런 얘기라든지. 너그 얘기 듣고 이대로 있을 거야? 공부 잘해서 뭔가 보여줘야지.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. 그런 걸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. 그래서 그냥 그 아이들 걸어가는 길에 옆에 같이 걸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. 예. 어떡하죠? 이 방송 보고 전국에서 구름처럼 아이들이 모여들면 어떡합니까, 이거? 감사하죠. 같이 가야죠. 감당이 됩니까? 그 선생님도 갑자기 더 뽑아야 되고, 아, 교실도 더 줘야 되고. 근데 너무 신기한 예. 거는요. 견딜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. 네. 저도 후원자분들이 계셔서 도와주시고, 또 저도 일이 그래도 우리 집과 학교가 먹고 살 만큼은 일이 된다는 거예요. 너무 신기하게도요. 아이들이 늘어나면 또 일도 늘어나고. 네. 어허허. 너무 감사하죠. 그래요. 네. 일이 별로 안 늘어나면 아이들도 잘안 와요? 그거는 아닌데요. 일이 잘안 늘어나면 허리띠를 졸라매면 되겠죠. 아이고, 또 네. 그러네요. 네.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학교와 우리 집이 굶지 않고 잘, 네, 가고 있습니다. 현재까지는요. 네. 그렇지만 많은 분들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정말 좋겠어요. 좀 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것을 더 예쁘게 돌려드릴까 이런 표현 쓰셨죠? 네. 그 표현 제가 할 쓰실 수때 있는, 네. 참 예쁘시더라고요. 저만이 할수 있는 것, 제가 예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이건 것 같아요. 제가 저를 드러내기 싫었지만 이 일을 함으로 해서 저를 드러낼 수밖에 없거든요. 다시요. 정말 다시 드러내는 건 싫었지만 아마도 이렇게 쓰시려고 나를 이런 수많은 경험을 하게 하시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. 이것이 내가 여러분들께 받은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내가 할수 있는 예쁜 일 같아요. 네. 그참 본인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지만 네. 이 일을 하는 이상 어쩔 수 없이 드러내야 했다. 그렇죠. 어느 순간부터는 사실 그 얘기를 안 하고도 제가 편하게 잘살수 있었거든요. 글쎄, 그런데 네. 다시 그 얘기를 하기 싫었는데 또 하게 됐다. 네. 그러나 그럼으로써 내가 예쁘게 돌려드린다. 이런 표현들 네. 쓰시는 거 보니까 거듭거듭 말씀이지만
아, 표현 안 하시지만 참 힘드셨구나. 네.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제 후원자 분들 만 원을 주시건 2만 원을 주시건 그분들을 만나게 되면 다시 이 얘기를 다시 꺼집어내서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께 내가 하는 이유와 지금 이 아이들을 잘 다독거려야 됩니다라는 이유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한 분 한 분 만났을 때마다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예, 말씀을 드리고 2만 원이나 3만 원짜리 써주시면 감사하게 받아오고요. 안 써주시면 또 제 얘기만 열심히 하고 이제 갈 때도 있고요.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아요. 제 얘기를 하더라도. 왜냐하면 이것조차도 제가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네, 네. 이제는 해야 하는 거거든요. 제가 운동도 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끝까지 가서 끝을 본 것처럼 그렇죠. 이것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알겠습니다. 근데 저 가수 맞아요? 글쎄요. 근데 저도, 오늘 한 얘기는 전부 저 가수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한 것 같아요. 저도 지금 이제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. 그렇죠. 그렇죠. 이럴 때는. 무슨 보디. 네, 네. 저 가수에 대한 얘기 해야 돼, 이제요. 보디빌더 하고 학교 이사장 얘기만 잔뜩 그러니까요. 하고. 이제 프로그램 끝내야 됩니다. 시간이 다 돼서. 그렇죠. 그렇죠. 큰일 났어요. 저 지금 제 본업을 얘기 안 했어요. 그 본업 얘기인지 또 옛날 얘기인지 모르겠는데. 네. 어쩌다 가수는 되셨어, 그래? 아, 돈 벌려고요. 근데 재능이 어떻게 있었어요? 워낙 처음부터 어려서부터? 저는 만들어졌어요. 그래요? 네. 저는 제가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. 꼬마 때부터 이렇게 뭐 남들한테 앞에서 막 노래 많이 부르고 그러지 않았어요? 그건 어렸을 때 누구나 다 하잖아요. 네. 근데 그 정도 뭐 특별히 잘한다 이런 네. 아니었었어요? 네. 근데 어떻게 만들어졌어요? 그리고 저는 노래로 오디션을 보고 뽑힌 게 아니라 외모로 뽑혔어요. 외모로? 네, 조금 특별한 팀을 만들어보고 싶은 저희 그 예, 만들어주신 분이 그래서 사실은 픽업이 됐어요. 그리고 돈도 벌어야 했고요. 그렇지, 그렇지. 예, 그래서 돈을 벌으려면 가난하셨죠? 뭐 그때 시대는 다 그랬어요. 아, 네, 네. 네. 데뷔가 희자매? 네. 그렇죠, 세 분이 한. 네. 네. 그 등장하자마자 좀 아주 선풍적이었죠. 아유. 지금의 걸그룹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. 그때 엄청난 관심 속에 엄청난 인기를 저희가 한 모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오히려 저는 그냥 내가 왕년에 더했어.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어. 그때 대표곡이 뭐였죠? 실버들이요. 실버들. 네. 서울님 시예요. 그렇게 희자매로 하시다가 솔로로 데뷔하신 거죠? 네. 몇 년 만에? 2년 만인 것 같아요. 저희 희자매는 너무 짧았었어요. 오래 안 하셨네. 네. 지금도 막 귓속에 맴도네요, 그 노래가. 그쵸. 네. 그리고 나서 또 솔로로 또 엄청난 히트곡들이 있었죠. 생각보다 저는 그렇게 히트곡이 많지는 않아요. 또 지금 막 맴도는 게 있는데. 뭐 아름다운 우리나라도 불렀었고 밤이면 밤마다도 밤이면 불렀었고 네, 그 뒤로 뭐 엘레나 뭐 비늘장판 딱 걱정벌레라는 그런 것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별 연습이라는 것도 있었고 친구여는 피처링이었었고요. 친구요. 거위의 꿈은 리메이크였었고요. 거위의 꿈 리메이크. 네. 그리고 이제 리메이크 곡들이 좋은 게 또 워낙 많으시고. 네. 그리고 이제 아버지. 아버지. 최근에는 엄마. 네. 그 사실 저 그냥 OST만 불러준 거였어요. 엄마라는 노래를 부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 사실 왜요? 거기에서 누구나 다 엄마 노래 다 잘 부르는데 왜요? 있잖아요. 네. 그냥 엄마라는 단어만 나와도 모두가 다 울컥하고 먹먹해지는데 그거를 노래로 부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왜 우리 어렸을 때부터 다 부르잖아요. 나 실제 괴로움 다 부르잖아요. 네, 그렇긴 한데 거기 저는 모르겠어요. 저는 불러놓고도 네, 저는 불렀지만 그걸 다시 부를 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불렀던 거예요, 사실은. 사실 저한테 이 노래를 싱글로 내시려면 내시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안 한다고 그냥 OST로만 남겨둬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럼 싱글 앨범도 없어요? 그럼? 아니에요. 그냥 OST로 지금도 있어요. 무대에서 한 번도 안 부르셨어요? 못 부르죠, 그거. 왜 못 불러요? 중간에 엄마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. 네. 그리고 정말 가사가
너무나 현실적이에요. 내가 해준 게 없어서 뭐 미안했던 거 뭐 이런 얘기들이 가사로 다 나오거든요. 돌아가신 어머니. 그렇죠. 네. 혼자 얼마나 고생하셨을까, 그죠? 네, 마음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. 근데 워낙 장군 같은 분이셨어요. 꿋꿋하게. 네. 네. 엄마한테 타고나셨구나, 이. 그런 것 같아요. 꿋꿋하고 씩씩하신 그 모습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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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 왜 엄마 노래를 못 불러요? 그 정도면 충분히 부르죠. 아니, 사실 아버지 노래도요. 노래 가사에는 아버지란 단어가 없어요. 제가 그 아, 아버지란 단어가. 제목은 아버지인데. 네. 네. 그 단어가 있으면 노래를 안 부르겠다 그랬어요. 그래서 단어가 없는 조건으로 그 노래를 녹음했던 거거든요. 저는 그냥 아버지나 엄마가 들어가면 무조건 못 부른다고 했었어요. 지금도 그러세요? 지금 이제 엄마를 불렀으니까 이제 그건 깨졌어요. 근데 무대에서 못 부르겠다? 못 부를 것 같아요. 부를 수 있습니다. 제가 펑펑 우는 모습을 보시려고요? 아니, 한번 울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괜찮아요. 아, 근데 이게요, 장마다 꼴뚜기가 나더라고요. 제가 거위의 꿈 부를 때도요. 네. 한동안 눈물이 너무 났었어요. 거위의 꿈 부를 때도요. 한 번이 아니라? 네, 여러 번. 그러니까 눈을 감고 부르면 가사 내용이랑 지나왔던 거랑 이렇게 비슷해가지고 그림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. 그리고 제 거를 만들면 저는 완전 제 거를 만드는 스타일이에요. 제가 그 노래의 주인공이 되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돼버리니까. 네. 장군의 피는 물려받으셨는데 네. 근데 마음이 여리시구나. 아직도 이렇게 어머, 우세요? 저도 여린 여자예요. 아직도 이렇게 우세요? 근데 세린이 낳고 난 다음부터 눈물이 엄청 많아졌어요. 그 전까지는 따님 태어난 다음에? 네. 그 전까지는 조금 좀 이렇게 강하게 살고 아이를 낳고부터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그때 알았어요. 꽃이 이렇게 아름답고 어머 꽃 색깔이 저런 색이었어? 아이 낳고 난 다음부터. 그 뒤부터는 기뻐서 울어요. 네. 애가 아주 복이네요. 애를 하나 지금 더 낳으시면 어떠실까? 저 낳고 싶어요. 하나만 더 주세요. 근데 학교 가면 아이들 많아요. 그렇죠. 예. 우리 스물 몇 명이나 있는데. 네. 아유, 우리 무서운 중1, 중2. 딸, 아들, 딸 많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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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 직접 표현을 안 하셨지만, 아, 그래. 우리 이순희 씨. 참 많은 어려움 속에서 본인을 이렇게 다잡아 왔구나. 그런 어떤 느낌. 그러면서 끝없이 도전하고 뭔가 변화를 추구하고 그것이 오늘의 인순이를 만들었구나. 저절로 아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. 아닙니다. 진짜. 시청자분들이 앞으로 이제 인순이 씨 노래를 들으면 아, 인순이 씨의 그 내면의 모습을 함께 느끼며 그 노래를 더 잘 듣게 될 겁니다. 네. 해밀학교 아이들을 떠올리면서 네. 노래 소리를 더 잘 듣게 될 겁니다. 네. 네. 아무튼 그렇게 더 기운 내셔서 네. 엄마 노래도 미소와 함께 부르실 수 있는 네. 그러시길 바라고 네. 이거는 인순이 씨한테 바라는 게 아니라 해밀학교 아이들한테 네. 더 나가서 이 나라의 모든 그 우리 다문화 아이들한테 다 그렇게 행복한 미소 짓는 날들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여러분도 나와의 싸움, 나만의 도전기 한번 써보시면 어떠겠습니까? 다음 주에 뵙죠. 안녕히 계세요.